조동문법 양념씨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씨 중에서 이번에는 should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자,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양념씨는 will, 뭐 can 이런 거 배웠어요. 이외에도 뭐 must, should, 뭐 may. 초등학생들이 알아둬야 될 양념씨는 요 정도 있는데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죠.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을 미래라고 했죠. 미래의 일.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이니. 뭐 어두워질 것이니. 뭐 이런 것들. can은 뭐뭐 할수 있다 라는 뜻이라 했죠. 뭐뭐 할수 있다. 그래서 보통 능력에 대해서 can swim. 수영할 수 있다. 뭐, can be a doctor, 의사가 될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must,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었죠.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라고 해요. 의무, 꼭 해야 되는 것들, must, 의무. 그 다음에 should도 must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may는 뭐, may I go home 이런 것들이 있네요. May I go home?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뭐, may는 허락받을 때쓸수 있어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됩니까? 이런 것들 양념시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should입니다. 자, 그래서 양념시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지 보겠습니다. 넌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야만 돼. 길 건널 때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야만 한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건너다, 건너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cross라는 단어인데요. 하다시고요. 뭐 여기다가 should를 집어넣으면 should cross 하면 이렇게 뜻이 건너가야만 한다. cross가 건너가다인데 cross라는 말 앞에 should를 집어넣어서 should cross 하면은 건너가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뭐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들. 꼭 이거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보호하다는 protect란 말인데요. should protect. 이렇게 하면 보호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너 언제까지 그 숙제 해야 하니? 이번엔 묻는 말인데 꼭 해야 할 의무 사항을 물어보고 있네요. 뭐 하다가 do인데 should do 이렇게 하면 해야만 한다가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 그리고 뭐 you should do 하면 너는 해야만 한다인데 좀 물어야 되니까 뭐 should you do 이렇게 되겠죠. should가 이렇게 앞으로 오면 물음표 붙일 수 있죠. Until when should you do your homework?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도 있고, 해야만 하니도 있고요. 또 해서는 안 된다. 뭐 should not 하면 되겠네요. should not. should not 줄였으면 쓰면 shouldn't도 되거든요. shouldn't 하면은 해서는 안 된다. 금지도 되겠죠. should에 not을 집어넣으면 shouldn't 해서 해서는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라는 뜻도 되겠죠. shouldn't 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위에 문장들처럼 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야만 해, 환경을 보호해야만 해, 숙제를 해야만 하니, 사진을 찍어서는 안 돼. 뭐 그냥 쓰거나 묻는 문장으로 쓰거나 not을 집어넣어서 shouldn't 하면 이렇게 꼭 해야 하거나 해야만 하는지 물어보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 낫이 들어가면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면 안 돼. 이런 것까지 shoul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should는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을 때, 뭐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하니, 하면 안 돼. 이런 표현할 때 쓰는 양념식입니다. 그래서 should는 뭐할때쓸수 있다? 충고할 때쓸수 있는 양념식입니다. 충고할 때, 뭐뭐 해야만 돼, 뭐뭐 하면 안 돼. 이렇게 충고하잖아요. 그래서 뭐너 아침밥 먹어야만 해. should eat 먹어야만 한다. 뭐 you should eat breakfast 하면 되겠죠. you should eat breakfast. 오케이. 그다음에 너는 지금 그것을 해야만 돼. 뭐 하다가 두니까 you should do 하면 되겠네요. you should do it now. you should do it now.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묻는 말이죠. 묻는 말. 묻는 말일 때는 충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뭐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엑서사이즈 해야만 합니까? 뭐 should I exercise hard? 뭐 should I 하면 내가 해야만 합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Should I 운동하다라는 하다시가 있는데 그게 exercise거든요. exercise. 뭐 이런 식으로 should I exercise? I should exercise 하면 나는 운동 열심히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건 누가 다니까. 근데 should I exercise 하면 운동해야만 합니까? 이런 묻는 말 되겠죠. 뭐 제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나요? 뭐 열심히 공부하다가 스터디고 열심히 공부하다 study hard. 그러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는 I should study hard인데 물어야 되니까 should I study hard 하면 되겠죠. Should I study hard 하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까? 이런 뜻이 되네요. To be a teacher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Should I study hard to be a teacher? 오케이. 그래서 not을 집어넣으면 아까도 살펴봤죠. not을 집어넣으면 뭐뭐 해서는 안돼 이런 것들. 하면 안돼할때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라고 한다 했어요.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 하면 안 돼. shouldn't.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n't be late for class 하겠죠. shouldn't be late 늦으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동생은 내 옷을 허락 없이 입어서는 안 돼. shouldn't wear 하겠죠. shouldn't be late. shouldn't wear 하면 안 돼. shouldn't. 오케이. 자, 양념 씨 사용할 때 규칙은 잘 알고 있죠? 양념 씨는 뭐뭐다. 그래서 간다는 go죠. 근데 가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먼저 대답하는 거 알죠? 동영상 그냥 보는 게 아니고. should go. 그렇죠? should go. 오케이. 하다 시인 go 앞에 should를 집어넣으니까 가야만 한다. 라는 뜻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깨끗한 clean. 어떤 시네요? 그렇죠. 그럼 깨끗하다 만들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Be clean 하면 되겠고요. 하나씩 만들었네요. 그러면 깨끗해져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뭐겠습니까? 먼저 대답하기 should be clean. 오케이. 의사 doctor죠. doctor. 그럼 의사가 되다. 의사이다. 의사가 되다. be a doctor죠. be a doctor. be a doctor. 의사가 되다. 의사이다. be가 이다란 뜻이 있으니까 뭐뭐 이다란 뜻이 있으니까 be a doctor 하면 의사이다란 뜻일 수도 있고 의사가 되다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의사면 의사가 된 거니까 나는 의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의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러면 be a doctor가 의사가 되다면 의사가 되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should be a doctor 하면 되겠죠. should be a doctor.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 양념 씨가 있을 때는 do does가 튀어나오지 않죠. 그래서 나는 싸운다. 양념 씨 없는 느낌이죠. 그러면 싸우다라는 하다 씨가 있으니까 I fight. 오케이. 그러면 나는 싸우지 않는다. 여기서 fight가 하다 씨니까 여기 하다 씨니까 이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싸우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I don't fight죠. 기억나시죠? 양념 씨 없을 때. 하다란 뜻의 fight 속에 있던 do가 튀어나와서 I don't fight 만들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난 싸워야만 돼. 난 나쁜 놈들하고 싸워야만 돼. 뭐, 슈퍼 히어로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I, 뭐겠습니까? 먼저 대답하기, I should fight죠. 그렇죠. 해야만 한다. 누가 다 만들고 있네요. 누가, I가 뭐 한다? should fight. 싸워야만 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 싸워서는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I should fight죠. 아까 봤던 I should fight에다 not을 집어넣으면 I shouldn't fight. I should not fight 하면은 양념씨 뒤에 not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should 뒤에 not을 집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녀가 시작합니다. 시작하다는 여러분들 be로 시작하는 거 알아야 돼요. be로 시작하는 거 뭐였어요? begin이고요. 하다시였죠. 오케이. 그럼 그녀가 시작합니다 하고 싶으면 또 she begin이라고 하는 친구 없죠? she begins 였죠. does가 들어가 있으니까 she begins. 오케이. 근데 그 옆에 그녀가 시작하니 라고 묻고 싶대요. 그러면
그렇죠. 양념치 없죠. 그러면 begins 속에 들어있던 뭐가 튀어나오죠? Does she begin? 기억나시죠? 오케이. 근데 이제 그녀가 시작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양념치 should를 집어넣어서 she should begin이죠. She should begin. 그녀가 시작해야만 한다. 그녀가 시작한다. 그녀가 시작하니 할때 does가 앞으로 나갔죠. 여기서 does가 앞으로 나가서. 근데 시작해야만 한다. She should begin이고요. 그녀는 시작해야만 하나요? She should begin을 묻는 느낌 들게. 방금 봤던 she should begin을 묻는 느낌이 들게 하면 should she begin? 되겠죠. Should she begin? 그녀가 시작해야만 합니까? Should she begin?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 규칙, 사용하는 규칙 계속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념씨 뒤에 하다시는 원래 모습 그대로 오고, am, is, are조차도 원래 모습인 be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그녀가 대답한다라는 거. 대답하다. 대답하다 기억나십니까?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선생님. A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래서 A로 시작하는 하다시니까 she answer라고 하는 친구 없죠. She answers. 그녀가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다 양념씨를 집어넣어서 그녀가 대답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she should answer 하면 되겠죠. She should answer. 대답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드렸던 초등 단어 20 동사 3, 하다시 세 번째,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하다시들 모아놓은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초등 단어 직업, 구, 직업 단어. 얘들은 이름씨인데, 얘들은 이름씨 모아놓은 건데, 이름씨 중에서도 직업과 자연, 숲이 뭐냐, 비행기 조종사가 뭐냐, 이런 것들. 전부 다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 모아놓은 이름씨 모음이었어요. 이름씨 모음. 그래서, 하다시랑 이름씨 모아놓은 것들 단어장에 있었던 거 가지고 선생님이 예문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경찰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 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누가다 찾아보면 첫 번째 질문에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 내가 뭐할수 있을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고 묻지 않는 말 만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누가 다. 그러면 여기에 뭐뭐 할수 있다니까 should는 아니네요. 도와줘야만 한다가 아니죠. 도와줘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했으면 should가 사용됐을 건데 도와줄 수 있다죠. 뭐 그리고 돕는다도 아니죠. 내가 돕는다면 양념이 없죠. 이건 양념이 없는 거죠. 이건 내가 돕는다면 양념이 없는데 도와줄 수 있다니까 자 뭐뭐 할수 있다라는 느낌의 양념씨가 뭐였습니까? 바로 can이었죠. 그러면 나는 도와줄 수 있다. I can help.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나요? Can I help? 그래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나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How?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대답하기 알죠? Can I help? 누구를? You.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How can I help you? 오케이, 그랬더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대답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막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막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나는 경찰관을 police officer를 찾고 있는 중이다. 자, 나는 찾는다가 아니고 찾는 중이다도 찾는 중이다 찾는 중이다 찾다가 look for인데 찾는 중이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look for가 아니고 looking for 사용됐을 거고 그럼 나는 찾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m looking for 그렇죠? look for는 찾다지만 looking for는 찾는 중인이죠 이거 찾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려고 비동사 있는 대답이네요 I'm looking for 그 다음에 경찰관 한명두명셀수 있으니까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How can I help you?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경찰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럼 다음 대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만 하나요? 이런 얘기죠. 사람은 얼마 동안 자야만 합니다. 뭐뭐 해야만 하다. 이번에는 양념시 뭐다? should가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표현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두 단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사람들은 자야만 하나요라는 표현, 사람들은 자야만 하나요라는 표현은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라는 표현으로부터 왔죠.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 사람들은 잔다도 아니고 잘 것이다도 아니고 잔다도 아니고 잘 것이다는 아니고 잘수 있다도 아니고 양념치 없는 것도 아니고 will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can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이번엔 드디어 양념치 should가 사용된 거죠. should. 그럼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라는 누가다 만들면 people should sleep.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 People should sleep. 묻는 말이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대답하는 거 알죠?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야만 합니까?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얼마나 오래 자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자야만 한다라는 표현. 우리는 자야만 한다. 먼저 대답하기. We should sleep. 오케이. 그다음에 7시간 동안 for 7 hours. We should.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We should sleep for 7 hours. 7시간 동안 자야만 돼요. 오케이. 이런 표현도 should를 써서 드디어 should가 나와서 자야만 하니 그랬더니 자야만 한다 하고 있죠. Should people. 여기에 people은 we로 바뀌었어요. they로 바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 명이 사람들은 여럿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니까 위로 바꿨네요. 오케이, 다음 대화.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편지 어디 보내야 돼? 그랬더니 너는 이 편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했죠. 그것을 어디로? To this address로. To this address로 보내야만 한다. 자, 보내다 기억나셔야죠.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될 동사 하다시니까. 보내다 send. 그럼 나는 보내야만 한다. I should send. 내가 보내야만 합니까? Should I se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Where? 제가 보내야만 합니까? Should I send? 무엇을?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어디로? Where should I send? 내가 보내야만 합니까? This letter. 충고 좀 해주세요. 어디로 해야만 합니까? Where로 should I send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보내야만 한다. You should send. What? It?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오죠? To this letter. To this address.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You should send it to this letter. 이변 이 주소로 보내야만 돼.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는 얼마나 자주 저에게 애를 씻겨야만 합니까?라는 표현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씻다라는 표현, 씻다라는 하다시 있죠. wash죠. 그러면 나는 씻겨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죠. 그러면 I should wash 하면 되겠죠. I should wash. 오케이. 물어야 되니까 나는 씻겨야만 합니까? Should I wash?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라는 표현 아까 봤어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는 뭐였습니까? How long이었죠. How long. 그럼 얼마나 자주 하고 싶으면 how 뭐다? How often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How often이 자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도 익혀 보면 얼마나 자주? How often? 내가 씻겨야만 하니? Should I wash 무엇을?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my dog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바꿔 쓸수 있고요. 너는 씻겨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you should wash. You should wash. You should wash it.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표현 once a week. Once a week.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얼마나 자주? Should I wash? 제가 씻겨야만 합니까? My dog. 그랬더니 너는 씻겨야만 한다. 일로 들어가고 I는 U로 바뀌죠. You should wash it. 그다음 how often에 대한 대답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자, 문자.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나는 접시를 씻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부터 해서 됐고, 너는 하는 중이니? 자, 양념 냄새 안 나죠? 그쵸. 양념 냄새 안 나죠. 그래서 너는 하는 중이니? 너는 하는 중이다부터 만들죠. 너는 하는 중이다. 너는 하는 중이다. 그러면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뭐였어요? 하다. 모든 하다시의 대장 두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하는 중이다는 you doing 이렇게 하죠. 바로 are죠. You are doing. 그럼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그래서 무엇을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양념씨 있다 없다? 없죠.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하니도 아니고요. 무엇을 할 것이니도 아니고, 무엇을 할수 있니도 아니고, 하는 중이니. 오케이, 그러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을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만들어서 be 동사랑 같이 써서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나는 씻는 중이야. 난 씻고 있어. 오케이. I am washing이죠. wash라는 하다시를 또 어떤 시 만들었죠. wash 씻던데 씻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누가다 만들 때 be 동사가 필요하죠. I'm washing. 그다음에 그 접시들 I'm washing the dishes. What are you doing? I'm washing the dishes. 오케이, 중간중간에 양념치 들어가지 않은 표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양념치 들어간 거다, 아 이건 양념치 안 들어간 거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다음 표현. 제가 어디에서 그섬 독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있나요가 누가다고요? 묻지 않는 말은 내가 찾을 수 있다죠. 누가 내가 뭐 한다? 찾을 수 있다. 오케이, 내가 찾을 수 있다. 그럼 찾다라는 하다시 뭐예요? find고 난 찾을 수 있다. 뭐뭐 찾아야만 한다도 아니고 찾을 것이다도 아니고 찾을 수 있다니까 양념시 뭡니까? can이니까 I can find겠죠. I can find. 그럼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can I find? 오케이, 문장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섬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단어에서 나왔죠. 뭔지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내가 찾을 수 있나요? Can I find 그 섬? The island 독도 하면 되겠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오케이. 그래서 the island 독도 그섬 독도는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넌 그걸 찾을 수 있어. You can find 무엇을? It. You can find it.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나라 최고 동쪽에 있는 섬이죠. 어디에서? In the east of Korea. You can find it. You can find 독도 in the east of Korea.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몇 시에, 자, 도착하다라는 거 하다시 arrive 알고 있어야죠. 하다시입니다. 도착하다. 그러면 그들은 도착할 것이다. 미래에 있을 일이네. 그럼 그들은 도착할 것이다. They will arrive. 예를 가지고 묻는 말 맞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what time 그들이 도착할 건가요? They will arrive를 묻는 말 바꾸면 will they arrive? 그 다음에 구미에, 그냥 구미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구미는 무엇이죠? 어디에 하려면 in 구미, in을 붙여야지 어디에가 되는 거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이번엔 양념시 will이 사용됐습니다.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arrive라는 하다시 알아둬야 되죠. 도착하다. 오케이, 그랬더니 그들은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3시 정각에. 그럼 그들은 도착할 거다. They will arrive. 어디에? Here. 그 다음에 3시 정각에. 몇 시에 할때 뭐 써야 되죠? 그냥 3 o'clock 하면 안 되고 뭐 써서 at 3 o'clock. They will arrive here
here는 뭐 대신 왔습니까? 여기인데 어디에 in 구미 대신 왔죠. They will arrive in 구미 at 3 o'clock. What time이 몇 시에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묻는 말 만들었죠. Will they arrive in 구미? 그랬더니 누가다? They will arrive in 구미. What time에 대한 대답? At 3 o'clock.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다음 표현. 너는 어디에서 그 책들을 빌리니? 빌리다, 빌리다라는 하다시 있고, borrow죠, borrow.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하다시 동사. 오케이. 그리고, 빌리니니까 양념 냄새도 없네요. 양념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너는 빌린다라는 말을, 너는 빌린다라는 말을, 너는 빌리니로 만들고 있죠. 그럼 너는 빌린다, you borrow. 하다시고 안에 두가 들어있죠. 오케이. 그럼 예를 가지고, 어디에서, where. 그다음에 너는 빌리니, do you borrow? 무엇을? books를. where do you borrow books? 어디에서 너는 빌리니 책들을? where do you borrow books? borrow가 하다시니까 are you borrow 하지 않죠. 양념치도 없고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그것들을 빌린다 이러네요. 나는 빌린다. I borrow. 그 다음에 그것들은 them이에요. them. they가 아니고 them. I borrow them. 그 다음에 그 도서관에서 at the library. I borrow them. I borrow books. books 대신 왔죠. I borrow books at the library. Where do you borrow books?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그 도서관에서 빌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도서관에서 빌려. 오케이. 그래서 왜 너는 돈을 빌릴 거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좀 빌릴 거야. 오케이. 빌리다 또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빌릴 것이니. 그러니까 언제 일을 얘기하고 있다? 미래이죠. 그쵸? 그러니까 양념, 뭐가 사용됩니까? will. 그래서 너는 빌릴 것이다. 먼저 만들어 보죠. 너는 누가다부터 만들죠. 너는 빌릴 것이다. You will borrow. 이렇게 표현하죠. You will borrow. You will borrow를 가지고 묻는 말. 그래서 왜? why? 넌 빌릴 거니? 먼저 대답하기. Will you borrow 약간의 돈?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Okay. 그럼 some money는 약간의 돈이니까 뭐 그런 거고요. Okay. 그랬더니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Okay. 그럼 뭐뭐 하기 때문에는 because고 원하다가 want니까 because I want. 내가 원하기 때문에 because I want. 그 다음에 some 아이크림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because I want to buy some 아이스크림. Okay.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하고 있네요.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왜돈좀 빌릴 거니? Because I want. 내가 원하기 때문에. want가 원하답니다. 원하다. I want 하면 내가 원한다 라는 말인데 그 앞에 because까지 붙이니까 내가 원한다 라는 말이 because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좀 사는 것을. 그러니까 buy 하면 사단데요.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주겠지만 뭐뭐 하다 이거 사다면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으로 이 뜻이 바뀌어요. 아이스크림 사는 것. 아이스크림 사다를 원해요. 아이스크림 사는 것을 원해요. 아이스크림 사다를 원할 순 없죠. 사다라는 말을 사는 것으로 바꿔주려니까 to를 붙입니다.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좀 사고 싶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첫 단계 should가 들어간 양념치들 익히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들 쭉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에 올려놓을 거니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